회사에서 제 말을 그대로 혹은 더 과하게 인용하거나 혹은 살짝 악용해서 제품을 팔고 있는데요.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설명드린 건데 제 설명이 좀 부족했나요?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담입니다. 제가 저희 업계에서 별명이 하나 있어요. 바로 비피더스균 전도사. 불과 3년 전만 해도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비피더스균에 대해서 알리고 왜 비피더스균을 먹어야 하는지, 왜 그동안 비피더스균 제품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등등 굉장히 직설적이면서 업계의 민낯까지 보여드리는 다소 민감한 내용들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피더스균 제품들을 추천드렸고 많은 분들이 실제 효과를 보셨다고, 그리고 비피더스균에 너무 만족한다고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고 계십니다. 아, 그런데요, 요즘 어떤 업체에서 제가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던 비피더스균 관련 내용들을 SNS나 유튜브 광고물로 제작을 해서 비피더스균이 마치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처럼 광고하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아, 문제는 그 업체의 광고물들 중에서 정도가 지나친 내용들이 있어서 비피더스균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 혹시 건기담이 운영하는 브랜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제품을 드시고 효과 못 보신 분들이 비피더스균이 아무리 좋아도 당연히 효과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요. 게다가 최근 들어 비피더스균이 뜨니까 비피더스균을 미량으로 넣고 우리 제품에 비피더스 들어있어요 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많아져서요. 이번 시간에는 비피더스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동안에는 드리지 않았던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비피더스균 100% 제품이라면서 광고하는 땡땡땡 브랜드는요, 제 브랜드가 아니고요, 저와는 단 한 번의 협업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 영상을 많이 참고했음에도 사전에 연락 한 번 안 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굳이 연락할 필요는 없죠. 자, 먼저 그동안 제가 비피더스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들부터 간단히 정리하자면요, 프로바이오틱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으로 나눌 수 있고, 흔히 잘 알려진 유산균은 소장에서 서식하는 균이고 비피더스균은 대장에서 서식하는 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젖산보다 비피더스균이 만들어내는 초산이 장속 유해균을 억제하는 데 탁월하기 때문에 비피더스균 특유의 강력한 살균력이 대장 환경을 개선시키면서 변냄새, 방구냄새가 굉장히 줄어들고, 변이 무른 분들은 변이 단단해지고, 변이 너무 단단한 분들은 부드러워지고, 변의 빈도가 잦은 분들은 변의 빈도가 줄어들고, 변의 빈도가 적은 분들은 빈도를 올려준다. 결국 유산균보다 변비나 배변 활동에 있어서 훨씬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장내 유산균이 증가하는 반면 비피더스균은 줄어드니 나이가 들수록 비피더스를 드시는 게 좋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비피더스균이 제품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배양하고 제품화하는 것이 유산균보다 훨씬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서 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저는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이 골고루 섞인 제품, 그 중에서도 비피더스균을 충분히 넣은 제품을 드시는 게 좋다고 했지, 비피더스균이 좋다고 해서 비피더스균 100% 제품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비피더스균 100% 제품에 대한 제 의견은요, 유산균으로만 만들어진 제품보다는 좋지만, 그리고 유산균에다가 비피더스균을 찔끔 넣은 제품들보다는 좋지만, 절대로 유산균과 비피더스가 골고루 섞인 제품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유산균은 소장에서 서식하고 비피더스균은 대장에서 서식한다. 비피더스균 100% 제품은요, 소장에서 작용을 못해요. 물론 대장의 환경이 좋아져서 그 여파가 소장까지 천천히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피더스가 아무리 살균력이, 유해균 억제력이 좋다고 해서 소장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소장과 대장이 같이 좋아져야 진짜 장건강이죠. 그래서 저는 비피더스 100% 제품이 무조건 좋다? 비피더스균 전도사지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피더스균 100% 제품도 특정 경우에는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이 골고루 섞인 제품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평소 변이 무르신 분들, 변이 단단해질 수 있고요. 방구 냄새가 심하신 분들, 냄새 정도와 확연히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과민성 대장이신 분들, 여러 가지 증상들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비피더스균이 더 좋은 건 맞지만 저는 비피더스균과 유산균이 골고루 섞인 제품을 더 추천드리고요. 그런 제품으로도 효과를 만약에 못 봤다, 혹은 앞서 말씀드린 특정한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비피더스 100% 제품도 드셔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요즘 광고 많이 하는 비피더스 100% 제품이 안 좋다가 아닙니다. 그 업체가 요즘에는 오히려 저보다 비피더스균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죠. 그 업체 제품을 드셔보시는 것도 좋지만 그 업체에서 광고하는 것처럼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을 수도 있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비피더스균이 예전보다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판매업체들마다 자기들 제품에도 비피더스균이 들어있다고 광고하고 강조하는데요. 아, 그런 제품들 구매하실 때는 판매업체에 물어보세요. 비피더스균 함량이 몇 프로냐고 물어보시고 전체 투입균 대비 25%가 넘지 않는다. 비피더스균이 들어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비싸게 구입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피더스균은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 브레브, 롱검, 락티스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비피덤, 브레브, 롱검은 사람 유래, 락티스는 동물 유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동물 유래균인 비피도박테리움 애니멀리스 락티스 혹은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는요 다른 비피더스균들보다 배양하기 쉽고 그리고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제품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효과가 없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 유래보다는 사람 유래 비피더스를 더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남닷컴에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